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중 서대구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혁신지원센터는 노후한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에게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업종 고도화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의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 유입 기능 강화 및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혁신지원센터는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공간을 총 사업비 68억 원으로 매입해 창업지원센터, 복지안전섬유소재연구센터, 경영지원센터, 비즈니스센터, 3D 프린팅랩, 디자인 스튜디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공간을 사업비 38.5억 원으로 매입해 근로자 건강센터, 피트니스 센터, 실내 클라이밍장, 힐링 카페와 작은 도서관, 다목적 공연, 연습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의 세부 시설들은 서대구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청년 근로자의 유입 활성화와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인근 주민 유입으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14TV 최윤아였습니다.